곧 곽주성이래. 횃불을 끄게. 예. 횃불을 꺼라! 횃불을 꺼라! 달이 보이지 않는 거야. 예. 하늘이 우릴 돕는 것 같사옵니다. 이런 밤엔 성벽 바로 밑까지 다가가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. 어이! 물이다! 물이다! 마셔라! 아니, 밥은 아예 안 주는 거야? 잡혀온 지 이틀이나 지났는데 여태 물만 마셨어. 내일은 죽 한 그릇 줄 거야. 사흘에 한 번씩은 먹여주어. 이런 젠장. 아무리 포로라도 그렇지. 어떻게 사흘에 한 끼란 말이오? 그래야 얌전할 거 아니오. 그래야 제 아내가 겁탈당해도 꼼짝도 못할 거 아니오. 죽나오거든 양껏 드시오. 여기 사내들은 토악질이나서 아무것도 못 먹소. 제 피똥이가 우물에 던져지고 제 노모가 거란 놈들한테 찢겨 죽었는데 뭘 삼킬 수 있겠소. 저놈이 제일 악랄한 놈이. 저놈은 사람을 재미로 죽이고 돈 안 되는 늙은 포로들을 풀어놓고 활쏘기를 하는 놈이오. 한 놈도 놓치지 마라. 이 성을 공격한 고려군이 겨우 1700이란 사실을 거란 놈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. 반드시 전멸시켜라. 그래야만 백성들의 원한을 씻어내고 거란 놈들에게 우리 고려군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다.